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풍랑 가운데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성경의 접속사가 나오면 이러면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열심히 읽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러므로는 과거에 있었던 것의 어떠한 어떤 결론이고 또한 그것에 근거한 변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그러므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고자 하는 그들 어떤 그들이었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는 이 오늘 말씀 준비하기 이전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큰 상관이 있으리라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저도 성경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그러므로 15절 말씀 그리고 풍랑 사건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백성을 보고 마음에 긍휼함이 도우셔서 생기셔서 그들을 도와주신 일이죠. 그런데 그 긍휼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다른 방향 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그걸만 먹으면 되는데 이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 그 이스라엘 상황 속에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게 하신 이분이 대단하신 분일 것이다 생각하고 오병이어 때문에 그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혹은 메시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려고 하는 그 열망의 내면에는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건 간에 인정을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이렇게 필요함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사람들은요 그걸 참 좋아합니다. 아유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뭐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유 예전에 계셨을 때 정말 그렇게 해주셨던 걸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응이 참 놀라우셨습니다. 자기를 참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달콤한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어디로 그냥 도망가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제가 오늘 설교를 아마 반으로 나눈다면 이게 제목이 됐을 것 같아요. 다시 혼자 산으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혼자 산으로. 다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버지와 아들 신비한 삼위일체 관계셨지만
긴밀하게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셨던 분이십니다.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의 자리 위치를 확인하셨던 분이시죠. 그것을 습관을 쫓아 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 당시에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100% 인간으로 연약하고 이러한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정말로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의 요구를 계속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있으셨고 그 가운데 오는 칭찬도 아마 싫지도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남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많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할 때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혹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위로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런 방법이 아주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것은 예수님은 가장 긴밀한 그 속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혼자라는 말과 또 아주 더 깊게 연결된 이 말씀은 산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는 뭐 산기도원 해가지고 뭐 산,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이 산기도원 가서도 옆자리에서 누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마음에 걸리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산이라고 하는 의미, 그 공간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를 하러 갔는데도 그 문자만 계속 생각난다고 한다면, 환경에 여전히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산, 공간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으로라는 말이 혼자와 더불어서 같이 있게 되면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띄고라고 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혼란하고 또한 자기를 원하는 그러한 강력한 인간들의 열망 가운데에 자기를 띄어서 습관을 좇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매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내고 공간을 내어서 세상과 자꾸만, 세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처한 환경과 심지어 가정으로부터도 자기를 격리시켜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있게 되는 것,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이게 영혼의 닻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그래보셨어요? 제가 챌린지 좀 합니다. 하나님하고 독대하신 적이 언제세요?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노트 하나를 이렇게 두고 뭐 찬양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제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이렇게 깊게 한번 다른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자리매김하신 적이 언제신가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 용서받은 자의 그런 기쁨이 있고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구도적인 면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결코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그 배가 풍랑에 있을 때에 닻을 내리게 되면 그 무거운 닻이 그 안에서 그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계속 자리에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시 혼자 산으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혼돈스럽고 열망이 들끓는 환경 속에서 바른 길을 찾으신 데 추구하셨던 방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16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이 저물기 시작했을 때 16절입니다.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 좀 의미를 깊이 좀 관통하는 그 맥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 바다, 홍수, 풍랑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파도 속에 묻힐 수 있었지만 마치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 양의 피를 이렇게 묻히게 됐을 때 진노의 그 영이 지나가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물이 그들을 삼킬 수 있었지만 그들을 피해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길을 내게 되어주죠. 그러나 힘과 선진 문명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그 고도의 물질 문명 군사 문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연 즉 물을 통하여 바다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이 물을 통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하려고 하자 물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통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치 무언가를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풍랑을 만드셨을까요? 특별히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참 업이 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풍랑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였던 건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며 사는 법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전혀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뚫고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우리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으신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땅의 원리만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오병이어가 먹혀졌다고 하여서 이거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된다 이익이 생기고 안전성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들어야 되는 메시지죠.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힘든데 어려운데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답변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계신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가 착착착 풀려야 이게 믿는 재미가 나잖아요. 억지로 믿고 있는데 힘든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듣는지.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뭐 교통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뭐 그냥 또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뭘까요? 그 상황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믿음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의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힘들 때도 있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느껴지는 것과 관계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 풍랑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찾고 있을 때에, 어쩔 줄 모르면서 찾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 20절 오늘 6장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곧 그들이 그러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니, 이게 좀 번역이 좀 이상하죠. 내니,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 문장이에요. 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히라보로 에고 에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영어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실 때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번역된 게 이겁니다. 에고 에임, 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를 통해서 있는 누구 집 아들이다, 뭐 누구지 누구 누구 이거다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해주신, 누구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분, 자기 스스로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의지는 그 어떤 환경도 다 뚫고 다 이뤄내시는 분, I shall be whom I shall be, 내가 의지하는 바는 내가 다 모든 것을 이루는 존재가 나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내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랑이 와서 두려워하느냐, 오병이어 먹었다고 좋아하느냐, 그거 말고 영원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기뻐서 그들이 영접합니다. 이 영접, 21절에 있는 영접하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바로 이렇게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병이어에 의해서 영향받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풍랑 사건이 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오병이어의 떡을 먹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자신들의 행복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변해지거나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거나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입에 떡이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먹는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먹는 것,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붙드는 것, 그걸로 풍랑이 있더라도 늘 그분만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챌린지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를 끊임없이 성실히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예배를 나오시는 것도 그렇고요. 주님 앞에서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님과 막 관계를 맺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항상성입니다. 영원하신 분께 우리가 영원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럼 환경 때문에 예수님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못했어요.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병이어 때문에 막 올라가요. 자기가 막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 의해 비춰진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를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돈 좀 있다고 목에 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자리매김하는 게, 이게 풍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풍랑은 눈에 보이지만요, 유혹의 풍랑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유혹의 풍랑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유혹의 풍랑도요, 뭐 이렇게 경랑처럼 올 수가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조용하게 다가오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먹고 살만 하거든요. 다 웬만큼 되거든요. 그냥 살만해요. 뭐 감동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될 때에 참으로 중요한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을 못 보게 되는, 눈이 가려지는 일들이 있어요. 풍랑이 오히려 있게 될 때에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풍랑,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도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할 때 조심스러운 거지만 풍랑 때문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이 상황을 좀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영적인 사막과 같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그게 혹시 저주받은 그 사막 아닐까요? 생명의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러고 그냥 사는 건가 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몰라요. 영원한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인생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여기에는 진정한 기쁨으로 그들이 거룩한 땅에,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풍랑이 바다가 없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 모든 곳은 다 디베리아 바다입니다. 인간의 욕정이 있고 인간의 죄성이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더라.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탄 자로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그 풍랑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니 두려워 말라, 그분을 영접한 자들, 그분과의 관계를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하신 주님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손 붙들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 주님이시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풍랑 위를 거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너무 눌리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시 환경이 저희를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환경을 이기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 갈보리 식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